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전기 수소차 450만 대 보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성큼 다가온 미래차 시대 관련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정부가 2027년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저는 아직도 레벨 2, 3, 4, 네. 5 너무 좀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. 네,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? 네, 네. 일단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게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. 0등 네. 0에서부터 이제 5레벨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0레벨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아무런 이제 자동화 기기가 없는 경우가 이제 0레벨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앞뒤 간격을 이제 맞춰준다든가, 뭐, 일단 차선 변경해주는 그 정도가 지금 레벨 2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레벨 4단계 3단계까지는 일단 뭐 반자율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 운전을 할 때 그거에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. 레벨 4단계부터는 이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크게 주행하는데 그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레벨 5단계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레벨 5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단순한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도로 관련된 인프라도 전부 다 이제 이런 이제 자율주행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레벨 5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 이전 단계 이제 레벨 4단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의 기술 발전이나 그리고 인프라가 깔리는 속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7년 정도에는 국내에서도 상용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뭐 국토부 같은 경우도 지금 3차 자동차 정책 기본 계획 방안 뭐 2022년부터 26년까지인데요. 이 계획 내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 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에는 레벨 3단계 자동차가 아마 올 연말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내년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레벨 4단계의 이제 버스나 그다음에 셔틀버스가 이제 상용화 될 것이다.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4단계의 승용차가 그러니까 레벨 4 이제 승용차가 상용화 될 것이다라는 걸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2024년도까지 레벨 4단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. 이를 위해서는 뭐 차량 시스템, 그 다음에 주행 안정 등 이제 자동차 안전 기준 관련된 이제 기준이 마련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보험 제도입니다. 만약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, 뭐, 그러니까 자율주행 내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됐을 때,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, 그리고 책임 소재가 어떤 비율로 나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뭐 불명확한 그런 상황인데요. 이런 부분도 그 기간 전까지 뭐 명확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바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를 위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라고 해서 고속도로 내에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인프라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뭐 자율주행 전용 차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화물차 군집주행 같은 서비스를 실증적인 상황을 검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레벨 5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전용 차선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한 것을 좀 순차적으로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정부가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 제도를 아낌없이 풀어내고 있는 가운데 뭐 친환경 관련 정책도 풀고 있고요. 그렇죠? 네.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이 지원책이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관련 종목들 조금 접근해도 괜찮을지도 궁금하거든요. 네, 일단 뭐 자동차 산업 관련돼서 뭐 친환경 산업을 계속 네.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이제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를 위해서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소재나 아니면 관련 기업에 대한 네. 뭐 지원 강화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러기 위해서 정부 자원에서도 이런 분야의 지원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 외에 이제 전기차, 수소차를 많이 운영을 하려면 그만큼 뭐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제 인프라가 많이 깔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를 위해서 2030년도까지 전기차, 그다음에 수소차 충전소를 총 450만 대를 보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와 더불어 검사나 장비 인프라 관련된 확충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최근 들어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수차에 관련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최근 이제 수소차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큰 폭 조정을 좀 보였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조정순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만 향후에 시장이 반등이 될 때 이런 미래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반등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만약 뭐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 종목으로 매수를 꾸준히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미래의 가치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신 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눌림목 구간이 발생한다면 그때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유효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이슈, 이슈파워 시간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.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